니네 아빠가 시켜서 그런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문법 수업 문제풀이부터 하겠습니다. 정보의 시험 출석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너는 누구니? 난 스티브다, 이거. 이거? 자, 그리고 사인받아서 했는 거 숙제들 내시고요. 검토받던 거. 이거는 수업해야 되겠다. 저 문제 낸 거예요? 시험 쳤던 거. 아, 시험 친 거. 어제 받았던 거. 돈 내겠습니다. 수고합니다. 돈 내겠습니다. 사인을 받았다 이 말이야. 짜라라라라. 어제 그거 어제 고치는 대로 고쳐봤다. 어, 저 수업 시간에 얼마나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 갔지? 어. 내가 이 시험을 두 번 쳤는데 저 시험에 봐서 아 몰랐습니다. 어, 이 시험을 두 번 쳤는데 몰랐습니다. 무슨 시험이야? 이 시험 두 번 쳤잖아 이 시험. 네. 어? 네. 왜 근데 첫 번째 쳤을 때랑 두 번째 쳤을 때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줬는데 분명히 틀리는 개수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왜 그대로지? 어? 내가 뭐 허공에다 대고 얘기했나? 어? 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 말이야 너. 얼굴 그냥 뭐 한대 때려버린다. 이거 수업 시간 잘 들으세요. 어. 아니 쟤. 왜 너 수업 시간 열심히 들으잖아. 아니 쟤. 너무 아니지. 누가? 수업 시간에 하나도 안 듣고 있어 이거. 이거 꺼내요 아니면 이거 꺼내요? 뭐 이거 빨리 꺼내세요 이거. 이거. 넌 누구냐? 난 스티브다. 이거 봐. 네? 저 냈는데요? 아,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문법 빨리 빨리 합시다. 밀린 게 산더미도. 천천히 해 괜찮아요. 그렇죠? 뭐 초등학생들 뭐 영어 시험 뭐 힘든 것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쉬운데. 시험 하면 되지, 그렇지. 여기서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빠요. 비슷한 건 나왔겠지. 어, 나 완전 많이 나왔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 완전 달라. 소스량이 완전 달라. 자, 난 넣는 거 했습니다. 누가? 오케이. 초등학생들이 하나도 안 똑같다는 건 난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뭔가. 어. 아니 갑자기 뭐 한국어를 아니 영어를 한국어로 쓰라 하면서 갑자기 그게 나와서 이게 왜 나와 이러고. 오케이 초등학생 어떤 초등학생들은 뭐야 초 뭐야 조금 단어만 달라도 다르고 나왔다 그럽니다. 단어 조금 달라도.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학생이 아니다 또 그때 해왔습니까? 네. 네 해적 있던 해적 있던 해적 있더라. 그렇죠. 하도 오래전에 낸 숙제라서 했죠. 자 뭐 난 넣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축약형으로 반드시 하라 했으니까 난 학생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I'm not a student. 그렇죠. I am not a student 하면 되겠죠. I'm not a student. 그러니까 학생이 아닙니다. I'm not a student. 글씨 크기를 좀 키울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당신의 선생님이 아니다 라는 얘기. 당신의 선생님이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뭐라 하면 되겠다. You are not a teacher. 오케이 축약형으로 하려 했으니까 You 두 가지 방법이 두 가지 답이겠죠. You are not a teacher 이래도 되고 또 뭐라 해야 되겠다. You aren't a teacher 해야 되겠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I'm not a student. You are not. You're not a teacher. You aren't a teacher. 오케이. 그다음 세 번. 세 번째 3 번. 이것은 책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뭐라 하면 되겠다. It isn't a desk.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this니까 this isn't a desk 하면 되겠죠. 이 타면 틀리죠? 예. 일단은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This isn't a desk. 이건 책상이 아니야. This is a desk. 오케이. 이것이라는 이런 말의 느낌은 가까이 있는 뭔가 한계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This is a desk. 이건 책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저건 책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저건 책이 아니에요. That isn't a book. 그렇죠. That isn't a book 하면 되겠죠. That isn't a book. 저건 책 아니야.
That is a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5번.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m not happy. I'm not happy.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은 화나지 않았다 라는 얘기. 그 선생님 화 안 났어요. The teacher isn't angry. The teacher isn't angry. 이래도 되고 The teacher's not angry 해도 됩니다. The teacher isn't angry. The teacher's not angr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점 찍고 S는 그 선생님의가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the teacher is의 줄임말일 때도 있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게 the teacher의 점 찍은 게 선생님의가 되려면 teacher's book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뒤에 이름씨가 하나 나와야지 이건 선생님의가 되겠죠. 얘랑 생긴 건 똑같지만 얘는 the teacher is의 줄임말이고 이거는 선생님 점 찍고 S 뒤에 책이 있으니까 선생님 의의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7번 그런 슬프지 않다. 답은 두 개겠네요. 오케이. 그런 슬프지 않다. He isn't sad. 그렇죠. He isn't sad 하든지 He's not sad 하든지 He isn't sad. He's not sad. 이게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녀는 힘이 세지 않다라는 얘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녀는 힘 세지 않다도 답이 두 개네요. She isn't strong. 그렇죠. She isn't strong. 하든지 she's not strong. 하든지 she isn't strong. She's not strong. 9번 그 학생들은 교실 안에 없다. 그 학생들 일단 그 학생들은 없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 학생들이 없어요. The students aren't. 그렇죠. The students aren't 어디에? In the classroom. In the classroom 하면 되겠네요. The students aren't in the classroom. The students aren't in the classroom. The students 안만 길어봤죠. They. They니까 they aren't in the classroom 하면 되겠죠. The students aren't in the classroom. 10번 그 책은 책상 위에 없다네요. 오케이. 그럼 그 책은 없다 이렇게 시작하겠네요. 그 책은 없어요. The book isn't. 그렇죠. The book isn't 어디에? On the desk. On the desk. The book isn't on the desk. The book isn't on the desk. 그 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답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냐? The book's not on the desk. 해둔다. 오케이. The book isn't on the desk. The book's not on the desk. 그 다음 11번. 그들은 여기에 없다네요. 그들은 없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들은 없다. They aren't. They aren't. 어디에? Here. Here. They aren't here. 해도 되고 They are not here 하면 되겠습니다. They aren't here. They are not here. 두 가지가 가능하다. 예, 좀 이따가 축약형에 대해서 한번 뭔가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뭔가 축약형에 대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데 얘는 안 되네. 발견했나 모르겠네요. 발견 따위는 안 한다. 우리는 그런 건 안 한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그냥 달달 외울 뿐 우리에게 발견 따위는 없다. 창의력에 비해서. 아, 그럼 결국 한번 발견해 보세요. 네. 오케이. 12번. 그 선생님은 그 학생들과 함께 있지 않다네요. 그 선생님 한 명인 것 같아요? 여러 명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이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없다라는 얘기 하면 돼요. 그 선생님은 없습니다. The teachers isn't. The teacher. The teacher isn't. The teacher isn't.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와있네요. 어떻게? With the, 그렇죠? With the students. The teacher isn't. 아, the teach라고 써놨네. 미안합니다. 아, 깜짝아. The teacher isn't with the students. 할 수도 있고. The
teacher's not with the student. 할 수도 있다. 오케이, together는 안 됩니다. together는 전치사가 아닙니다. The teacher isn't with the student. Together the student 이런 건 없어요. With the student 해야 됩니다. Together는 어찌십니다. 그냥 어찌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하려고 그러면 Together가 아니고 With을 사용해야 돼요. Together는 그냥 어찌시고요. 그 다음에 With은 전치사로서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좀 익숙해지면 금방 알게 되겠죠. 13번 브라이언은 거기에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브라이언은 없다 이렇게 써야 돼요. 브라이언은 없다. Brian isn't. Brian isn't. 어디에? There. 해도 되고. Brian's not there. There 해도 되죠. Brian's not there 해도 된다. Brian isn't there. 아, Brian isn't. Brian's not there. Brian isn't there. Brian's not there. 됐습니다. 그다음 그녀는 친절하지 않다. 답이 몇 개? 또 두 개죠. 아, 그녀는 친절하지 않다. She isn't kind. She isn't kind. 해도 되고. She's not kind. Not. 아, 뭔가 발견했나요? 발견 못했습니까? 오케이, 나는 학생이 아니다. I'm not a student. 됐습니까? 오케이. 답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암나스 한 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선생님이 아니다. You are not a teacher. 도 되고 You aren't a teacher. 도 되고 답이 몇 개죠? 두 개. 오케이. are인 경우에 두 개가 될 수 있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책상이 아니다. This is a desk. 됐습니까? 저것은 책이 아니다. That is a desk. 아 미안, that is a book.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하나 더 있네요. 답이 어떻게 되겠다? That's not a book. That's not a book 해도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왜 this?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됐습니까? 왜 안 될까? 그렇죠. 발음이 이상하죠. 발음하기 힘들죠. 이건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 is도 원래는 두 개가 될 수 있네. 그렇죠? is도 두 개가 될 수 있네요. 그럼 나는 행복하지 않다. I'm not happy. 됐습니까? 그 선생님은 화가 나지 않으셨다. The teacher isn't angry. 또는 The teacher's not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The teacher. 어, the teacher. 남자 선생님이면 He. 조금 he isn't angry 해도 되고 he's he not, not angry 해도 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슬프지 않습니다 있네요. 그는 슬프지 않습니다. He isn't sad 해도 되고 he's not sad 해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힘이 세지 않습니다. 두 문장 그녀는 힘이 세지 않아요. She isn't strong 해도 되고 she's not strong 해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은 교실에 없습니다. The students aren't in the classroom. 도 되고 그 다음에 더 이딴 거는 없다. 됐습니까? 이런 건 없어요. 됐습니까? 찾아주시고요. 이딴 건 없습니다. 어? 이상하다. R도 되는 것 같았는데? R도 되는 것 같아. 얘는 됐잖아. 네. 그쵸? 네. 근데 얘는 안 된대요. 얘는 안 되네. 어? is는 요럴 때도 되고 요럴 때도 됐네. 네. 그쵸? 요런 게 있을 때도 요렇게도 묻고 요렇게도 묻고 됐습니까? 근데 얘는 안 된대요. 얘는 안 된대요. 됐습니까? 네. Aren't the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면 they are not in the classroom. 자, 얘를 they로 바꿨을 때는 the students를 they로 바꿨을 때는 they aren't in the classroom. 해도 되고
They are not in the classroom. 해도 되고 더 없다고 또 시비 걸죠. 초등학생들 저기 더 없는데 더 없는데 그거만 보이죠. 둘 다 됩니다. 근데 얘는 이거밖에 안 된대요. 네.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번호가 없어져 버렸네. 너 10번인데 번호가 안 생긴. 그다음에 더북 그쵸. 그다음에 이제 더북 안방기를 받자. 1. 근데 더북일 때도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대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 책은 책상 위에 없다. The book isn't on the desk. 해되고 The book's not on the desk. 맞습니까? 어, 데이일 때는 둘 다 되네. 오케이. 그들은 여기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되고 They aren't here. 해도 되고 They are not here. 해도 되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eacher 이렇게 되거든요. 다음 15번 갑니다. 파리 이거 아시겠죠? 차리가 아니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 파리가 없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파리는 없습니다. The fly isn't. The fly isn't. The fly 조금 이상한 것 같네. 그 다음에 어디에? On the desk. On the book. On the. Fly is on the book. 해도 되고. The fly is not on the book. 해도 되고. The fly is not on the book. 해도 되고. 자, 오케이. 먼저 눈치챘나요 이제? 네. 그래요? 오, 대단한데? 천재인 줄. 눈치챈 걸로 보이세요? 네? 눈치 못 챘어요 아직? 아니요, 눈치챘어요. 아 그래요? 눈치는. 빨라야죠.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16번입니다. 그들은 쌤들이 아니다. 답이 몇 개? 두 개. 그렇죠. 그래서 They aren't teachers. They aren't teachers.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수혜일치. They aren't teachers 해도 되고 They are not teachers. Teachers. They aren't teachers. They are not teachers. 됐습니까? 다음 17번 가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 책은 새 것이 아니다 이러는데요. 그 책은 새 것이 아니다. The book isn't a new. The book isn't new 하면 되죠. 어, 그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됩니다. New thing 하려고 그랬어요. The book isn't a new one. 이렇게 띵 돼요? 띵은 이상한데요. 안 돼요? 네. 새 것이라고 해서 새 new 띵. 자 새로운 new 새롭다 isn't 네. isn't new 하면 되겠죠. 이걸로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The book isn't new new thing 이런 건 좀 이상한 어색한 표정입니다. 네. 생각 없어가지고. 오케이 답은 몇 개? 두 개. 그래서 the book's not new. Not new 해도 되겠네요. 어, is는 왔다리 갔다리 잘하네. is는 왔다리 갔다리 잘하고 are는 어떤 경우에만 왔다리 갔다리 하네. 어떤 경우에는 왔다리 갔다리 못하네. 네. 됐습니까? 네. 괜찮죠? 네. 자, 계속해서 18번. 그것은 책상이 아니다네요. 그것은 책상. 그것이 영어로 뭐죠? It. It. 그럼 답은 몇 개? 두 개. 그래서 It isn't a desk. 해도 되고 It's not a desk. 해도 되고 It's not a desk. It isn't a desk. It's not a desk. Is는 뭐 앞으로 가 앞에 녀석과 붙기도 하고 뒤에 녀석과 붙기도 하고 막 이러네요. 야, 그녀는 나의 시스터가 아니다 이러고 있네요. 답 몇 개? 두 개. 그렇죠. 이즈니까. 그래서 she isn't my sister. 해도 되고 she's not my sister. Not my sister. She isn't my sister. She's not my sister. 나 be careful. 아, 그 의자가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오케이. 그 다음 20번. 그 선생님들은 힘이 세지가 않다네요. 답 몇 개? 두 개. 한 개죠. 한 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선생님들 더 The teachers aren't
strong. The teachers aren't strong. The teachers aren't strong. Okay. The teacher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때는 답이 몇 개? 두 개. They are not strong. 해내고 they aren't strong. 해도 되는데 the teachers 일 때는 한 개. 답이 한 개죠. The teachers aren't strong 밖에 안 됩니다. Okay, 21번. 이것은 파리가 아니다. 이것이네요. 이것. 답 몇 개? 그렇죠. 한 개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파리가 아니다. This isn't a fly. This isn't a fly. This은 is... 안 돼요? 네? This 따지고 있던데요? 오케이. 자, 이것은 이제 참, 딱, 문법할 때는 딱 정합니다. 문법할 때는 정해서 이것은 this 할 거예요. 표정 이렇게 썩은 표정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연속하면 이제 학교 뭐 수행평가 같은 것도 뭐 사실 소수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딱 답을 맞춰 쓰라고 하는 게 좀 많긴 해요. 뭐 어쨌든 맞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it, 이것은 this, 저것은 that, 저것들은 those, 저것들은 those, 이것들은 these, 그것들은 그것들은 they. 그들도 they. 네.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맞춰놔야 되겠습니다. 아, 네. 오케이, 22번 갑니다. 그것은 파리가 아니다네요. 그것은 파리가 아니다. 답 몇 개? 두 개. 그래서 it isn't a fly 해도 되고 it's not a fly 해도 되고 it isn't a fly. It's not a fly. 그다음 뭐 왜? 됐으로 잡았어. 이트 했다가 시작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다음 우리는 학생이 아니래요. 답 몇 개? 두 개. 그렇죠. 두 개죠 이거는. 됐습니까? 대명사인 경우에는 are는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갑니다. 하지만 대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앞에 녀석과 못 붙는단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첫 번째 다 we aren't a student. We aren't students. 수의 일치라고 하죠. We aren't students 해도 되고 we are not students 해도 되고 we aren't students. We are not students. 수의 일치. 우리말에서 없는 규칙이기 때문에 처음 문법을 하는 학생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4번. 줄리는 나의 학생이 아니다. 이러고 있네. 줄리는 나의 학생이 아니다. 답 몇 개? 두 개. 그렇지. 두 개죠. 그래서 Julie isn't my student. 해도 되고 isn't Julie not my student. 해도 되고 Julie isn't my student. Julie is not my student.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저 이 문제를 풀면서 뭘 배웠나요? not을 넣는 be 동사가 있을 때 not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is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에 녀석과 붙기도 하고 뒤에 녀석과 붙기도 한다. 단 소리만 부딪히지 않으면 this는 안 됐죠.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are는 대명사인 경우에 뭐 they, we, you 이런 경우에만 앞뒤로 붙습니다. 네. The teachers are not 일 때는 aren't 밖에 안 돼요. The teachers 이런 것들 있땐. 네. 자, 지난 파트. 오케이, 그래서 러브맵 조사들은 다 해오셨나요? 그나저나? 네. 오. 그러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다 했구나. 왜?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괜찮아. 오늘 안 했어도 미안한데. 자, 그러더나 여러분들 didn't have to에 대해서 뜻을 쓰라고 했는데 제대로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가 뭐였어? He didn't have to care about other people's words가 뭔 뜻이었어요? 그것들에 대한 신경 쓰지 않는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죠?
안아야만 한다. 안아야만 한다. 그렇죠. 그렇게 가르쳤죠. 그렇죠. 보세요, 거기. 보세요, 설명을 읽으세요. 아, 넘겼습니까? 자, 설명 여기 있습니다. 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 Didn't have to인데요. Don't have to가 아니고. 없었다. 네, 그렇죠. 선생님 안 가르쳤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가 자꾸 world, other people's words를 world로 착각해서 답 쓰는 사람 계속 있어. 누가 다른 사람들의 세상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러브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죠? 그쵸.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거, 처음 해봐서 그래요. 네. 갈수록 쉬워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갈수록 오케이. 자, 그러면 뭐 해오라 했냐 하면 Why are they so different? 라는 문장이 있었죠. Why are they so different? 라는 문장 찾았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y are they so different? 해서 아, they가 뭐 대신 왔냐 이거 조사해보라 했죠. 그래서 they는 다소리 생각할 때 누구 대신 왔나요? Love map 대신 왔다. 또 초이 생각은? 저도 러브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또 러브맵입니다. 또 그쵸. 테드 앤 데이비드 대신 왔거든. 테드 앤 데이비드 러브맵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근데 어떻게 데이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앞부분 읽어보면 Ted likes a kind, cheerful girl, but David likes a shy, calm girl.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읽어보고 풀어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Why are they so different? 그들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렇게 물었잖아. 그러면 누구랑 데이는 당연히 뭐야? Ted and David죠. Why are Ted and David so different? 취향이 다르잖아요. 됐습니까? Ted는 likes 한다. 무엇을 likes 한다? A kind, cheerful한 girl. But David는 likes 한다. 무엇을? A shy, calm girl. 됐습니까? 그래서 different의 반대말은 뭐야? 그렇죠. same이죠. 됐습니까? different의 반대말은 same이다. different 어떤? 다른. same 어떤? 같은. 됐습니까? 그러면 different 무슨 시죠? 그러면 differently는 뭘까? differently 다르게. 그렇죠. differently는 다르게겠죠. 됐습니까? 어찌씨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uide A to B가 어디 나오냐면 a map guides you to a plac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guide A to B는 뭐겠어요? A를 B로 안내하다. 그렇죠. A를 B에게 안내해주다. 데리고 가주다 이 뜻이죠. Guide A to B. A를 B에게 안내하다. 됐습니까? I will guide you to the 경복궁. 뭐 이렇게 얘기하죠. I will guide you. 내가 너를 안내해줄게. 어디로요? To 경복 Palace.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You will love 여기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군요. 자, you will love a person. 여러분도 알 건데요. You will love. 끊어볼게 하면 you will love. 너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A person. 이건 문장이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작지만 중요한 선물을 해놓은 거죠. 이건 문장이라서 5점이 있는 거죠. You will love a person은 문장이죠. 너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건 문장이죠. 하지만 a person you will love는 문장이 아닙니까? 원점이 없죠. 그렇죠? A person you will love는 뭔 뜻이에요? 내가 좋아할 사람. 그렇죠. 네가 좋아할 사람이죠. 네가 사랑할 사람. You will love a person은 너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지만 A person you will love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여기에 that이 생략됐어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는 that은 생략될 때도 있습니다. A person that you will love. You will love 할 사람. 영어에서는 무슨 시가 어떻게 되면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는 거죠. A person you will love. 네가 사랑할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a person you will kill 한 뭐야? 네가 죽이게 될 사람. 그렇죠. 네가 죽일 사람 뭐 이런 거겠죠. 맞습니까? 어, a fish you will eat. 네가 먹을 생선. 맞습니까? 네가 먹을 생선은 없다. 뭐 이런 거. 어차피 안 먹어요. Okay, I make it. 뭔 뜻이야? I make it. 자, 이거는 뭐 어디 어느 부분 때문에 했냐 하면은 요 부분 때문에 조사원과 Our love map is made. 이 부분 때문에. 자, I make it은 뭐 여기 원점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It is made by me도 원점은 있죠. 둘 다 문장입니다. Okay, 이건 뭐가 있느냐? I make it은 나는 뭐 한다? 나는 만든다. 무엇을? 그것을. 이 말이죠. 그럼 it is made. 자, 모든 하다시는 몇 단 변신하는데? 3단 변신하는데. make의 3단 변신은 make, made, made 한다. make, made, made 한다. 그럼 make 뭐 하다? 만들다. 만들다. made 뭐 했다? 만들었다. 만들었다. 다빈이 잡지에 보니까 이 동사의 3단 변신의 뜻을 세 가지를 모두 다 적었던데 세 번째 뜻은 아직도 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들다야 얘가. 그러면 내가 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스티브 잡스라서 얘를 만들었어. 어? 그러면 얘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얘는 뜻이 뭐다? 만들어진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그럼 브레이크 3단 변신 있었죠. 브레이크의 3단 변신. 브레이크. 브로큰. 그렇죠. 브로큰. 브로큰. 이렇게 되고 브레이크의 정확한 뜻은 깨다, 우수다. 우수다죠. 그렇죠. 막 네 맘대로 뜻 쓰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브로크는 무슨 형이니까 과거형이니까 부쉈다. 그렇죠. 부쉈다가 되는 거죠. 부쉈다. 그럼 브로크는 자 내가 얘를 떨어뜨려서 내가 얘를 브레이크를 했어. 네. 그럼 얘는 얘는 나에 의해서 부서진. 그렇죠. 이런 뜻이죠. 부서진. 이게 입장 바뀐 어떤 뜻입니다. 그러면 it의 세 번째 녀석은 eaten이야. 그럼 eaten의 뜻은 뭐겠어? 먹혀진. 먹힌. 잡아 먹힌. 말이야. eaten. write의 세 번째 녀석은 written이야. 네. 그럼 written의 뜻은 뭐겠어? 써진. 그렇죠. 쓰여진.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I make it은 내가 만든다 이 뜻이죠. 나는 만든다. 무엇을? 예, 그것을. 그럼 it is made 했어. it is made. 그러면 이 made는 make의 몇 번째 녀석일 수밖에 없어? 세번째 뭘 보고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앞에 동사. 그렇죠. 여기에 is가 있는 거죠. is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다? 어떤 시다. 근데 무슨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is made의 뜻은 그것은 만들어진다.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그것은 나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거 나중에 중학교 2학년 가면 수동태 이러면서 되게 거창하게 배우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입장 바꿔서 뭐 잉글리시가 스피크를 합니까? 잉글리시가 스피크를 당합니까? 잉글리시가 스피크를 당합니다. 그러면 스피크의 세 번째 녀석은 스포큰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사용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English is spoken in America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메이드는 몇 번째 녀석이다?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이다. 됐습니까?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 때문에 했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You will feel love people who are like our mothers. 이 부분 때문에 한 거. 네. 자 그래서 I like you는 뭔 뜻인지 잘 알죠? I like you의 뜻은?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렇죠. 여기 like는 무슨 시입니까? 좋아하다. 그렇죠. 무슨 시입니까?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 자리에 있으니까 하다시인 거죠. I like. 난 좋아한다. 누구를? 너를. 근데 그 뒤에 있는 I am like you에서는 like가 무슨 시 자리를 뺏겼어? 어떤 시? 무슨 시 자리를 뺏겼어? 하다시 자리를 뺏겼으니까 like는 무슨 시가 아니다? 하다시가 아니고 아니야. 무슨 시다? with 같은 앞잡이 시다. like you의 뜻은? 너 같다. 너 같은. 됐습니까? 너 같은이니까 여기 비동사 붙이면 나는 너 같다. 됐습니까? 난 너 같아. 말이다. 난 너랑 닮았어. I like you는 난 너를 좋아한다고. I am like you는 나는 너를 닮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ke가 위치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5번 주소는.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Here is a secret to understanding your boyfriend and girlfriend에서 여기 understanding에 뭐가 붙어있어서 ing가 붙어있어 좋아요라고 한거죠. 자, 그래서 understanding의 의미는 일단 understand부터 갑시다. understand의 뜻은 이해하다. 이해하다죠. 근데 understanding이 되면 뜻은 몇 개? 두 개. 그렇죠. 그러면 이해하는 중인도 되고 이해하는가.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 Here is a secret. 여기 뭐가 있다? 비결이 있다. 네. 비결은 비결인데 어디를 향해 가는 비결? Your boyfriend or girlfriend로 가는 길로 가는 비결. 뭐, 좀 영어스럽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 뭐뭐 하는 것을 향해 가는 비결. 뭐뭐 하는 것을 향해 가는 방법. 뭐 이런 뜻이고. 이 secret의 뜻이 여기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 아니고 뭐야? 비결. 비결이에요, 비결.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은 비결인데 어디로 가는 비결, 어디로 가는 뭐 어디를 향해 가는 비결, 이해하는 길로 가는, 이해하는 방법을 향해 가는, 이해하는 것을 향한 비결. 그래서 이건 뭐 동명사다 이런 얘기는 뭐 동명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다. 뭐뭐 하다가 뭐뭐 ing부터 뭐뭐 하는 것 됐다. 그다음에 secret은 방금 얘기했죠. secret은 뜻이 많은데 뭐 비밀도 되고 비결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의 뜻은 뭐다? 비결이라고 하는 게 좀 자연스럽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7번에 they will act the same 하고 있네요. they will act the same에서 they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예를 풀어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6분이네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럼 다 했으니까. 누가 뭐 한대요? 테드가 likes 한답니다. 네. 그렇죠. 테드라는 애는 테드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하다시에 S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여자를 좋아한답니까? kind 하고 cheerful한 girl. 그렇습니까? 친절하고 쾌활한 여자애. 그렇습니까? 예, 여기 없는 거야. 아, 예, 그렇죠. 일단 cheerful 하긴 한데, kind에서 다 걸리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 아닙니까? 카인드 하기도 합니까? 본 적이 없어서 초이는 아니, 나는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거, 난 때린다. 아니요, 이거. 예, 아니요. 아, 아닙니까? 친절합니까? 친절하대요. 아,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but 그러나 누구는 뭐 한다? David likes 누구를? A shy, calm girl. 여기는 확실히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내성적이고 침착한 여자애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놓고 이어서 묻고 있죠. Why are they so different? 왜 테드랑 데이비드는 그렇게까지 다른 걸까요? 그렇습니까? 왜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여성상이 다른 거죠. 어떤 애는 막 친절하고 막 쾌활하고 야 우리 오늘 야구하고 놀래? 뭐 이런 애를 좋아하는데 데이비드는 좀 수줍어하고 침착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놓고 여기가 답을 바로 얘기합니다. It's because their love map is different. 그것은 뭐다? 이기 때문이다. 누가 어떻기 때문이다? 그들의 love map이 다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사랑의 지도? 응? 그러니까 또 지가 또 바로 글 쓰고 있으면 지가 모른 척 하면서 묻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What is a love map? Love map이 뭐? 지금부터 그러면 여기에 나온 내용은 뭐를 설명하는 거? Love map을 설명하는 거. 그렇죠. 설명문이죠. 설명문. 네. 글의 종류는 뭐다? 설명문. 그러니까 informative한 글이죠. informative. 네. 그렇죠. informative 어떤? 설명하는. 그렇죠. 정보가 들어있는 설명하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according to의 뜻은 뭐 하다시처럼 썼던데요. according to의 뜻은 누구 누구에 따르면. 됐습니까? according to는 어떨 때 씁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뭔가 권위자를 불러올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according to scientist 누구를 불러와? 점쟁이 불러왔죠. 그쵸? 네. 그쵸? 어, 아니요. 그쵸? 점쟁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자기가 하는 말에 신빙성이 있으려면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좋겠어? 이런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좋겠죠. 이런 사람. 그렇죠. 그렇습니까? according to scientist 과학자들에 따르면 뭐는 뭐다? A love map is a group은 그룹인데 뭐의 그룹? A message다. 그렇죠. 메시지는 메시지는 또 어떤 메시지다? In your DNA. 그렇습니까? A love map is a group of message in your DNA. 그래서 love map은 어떤 묶음이라고 한 거죠. 묶음. 네.
묶음은 묶음인데 뭘 묶어놓은 거야? 메시지를. 메시지를 묶어놓은 거죠. 그렇죠?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 그렇죠? 너의 DNA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의 묶음이다. 퐁당퐁당입니다. 퐁당퐁당. 맞습니다. 러맵은 너의 DNA 속에 들어있는 어떤 메시지.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 뒤에 읽어봐서 알겠지만, 야, 너 저런 여자애랑 친해져야 돼. 라고 쓰여있는 거죠. 그렇죠? 저런 여자애는 가까이 가면 안 돼. 라고 쓰여있는 이런 메시지죠. 네. 이거 봤잖아. 여러분 DNA 속에 DNA 이렇게 전자현미 확대해서 보면 거기 막 쪽지가 막 적혀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까? 진짜요? 진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누구에게 더 끌리고 누구에게 끌리지 않는 이런 어떤 성향 그런 것들이 DNA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어맵이 가이드 해준대요. 누구를? 뉴를. 어디로? To a place. 지도는 여러분들을 어떤 장소로 안내를 해줍니다. 5번 끝. 5번이란다. 3번 끝. In the same way. 어찌? 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누가 뭐한다? A rabbit guide 된다. 누구를? You를. 누구에게? To a person. Person은 person인데 어떤 person? You will. 그렇죠. You will love. 네가 사랑하게 될 어떤 사람에게 love map이 안내해준다. 오케이. 여기 생략된 말은 뭐라고? 네. 그니까 that 또는 후입니다. that 또는 후. 이 후는 물을 때 쓰는 후가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뜻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will love가 너는 사랑할 것이단데 얘를 만나는 바람에 네가 사랑하게 될 어떤 네가 사랑하게 될 어떤 네가 사랑하게 될 사람 a person you will love. 됐습니까? 예, 이거 뭐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건 중2 때 나오는 건데요. 그니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부하기로 했는데 더 오래하면 여러분들이 혁명을 느끼겠죠. 한 시간 반 동안.